일단은 어긴 시간 동안 지금 끝까지 들어서 너무 고맙고요. 지금 마지막 정리 잘할 텐데.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채팅창에 많은 친구들이 외모를 칭찬해 준 친구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실제 저를 보면 못생겼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못생긴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봐 주는 그런 자세들이 너무 고맙고요. 어쨌든 저도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지은 친구는 어 조교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는데요. 조교되는 방법은 어찌 여러분들 국어 일단은 잘해야 되겠죠. 제논리를 익히면 조교로 제가 금방 뽑아 뽑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지원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 정리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지방인의 친구들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대치동에서 부는 바람이 모의고사 푸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잘 보세요. 여름 방학 이후에 여러분이 공부할 때 대부분이 이제 모의고사를 많이 풀 겁니다. 그런데 모의고사 푸는 거랑 점수랑 연관성이 없다는 라거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모의고사를 푸는 이유가 뭘까요? 자, 한번 채팅창에 올려보세요. 이유가 뭘까요? 야, 우리가 모의고사를 푸는 이유는요, 딱한 가지입니다.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수능이 작년부터 바뀌면서 90% 학생들이... 두 지문을 못 풉니다. 2등급이 두 지문을 못 풀어요. 3등급은 세네 지문을 못 풉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시간제에서 풀면서 시간 내에 풀수 있는, 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푸는 모의고사가 시험에 나올 거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푸는 이유가 그게 혹시라도 나올까라고, 그건 엄청 착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의고사를 시간을 재고 풀때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풀어보세요. 그것도 8월 이후에 푸세요. 그러면은 8월에 일주일에 한 번씩 풀라고 하는 이유는 일주일에 한번 시간을 내서 풀어본 다음에 나머지 6일 정도는요, 모의고사를 풀었더니 내가 약한 부분이 있다면 약한 부분을 다시 기출문제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다지고 와서 다시 일주일 시험 볼 때는 그 부분을 보완해서 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출문제, 저기 뭐야, 모의고사 많이 푼다고 해서 점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자, 요 친구 한번 질문 볼게요. 국어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모의고사는 잘 보는데 수능 때는 점수가 잘안 나와요. 이겁니다, 바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 대치동에 있는 모의고사들의 특징들이요. 3, 4등급 친구들이 풀어도 9 0점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등급 애들도 괜한 자신감을 가지고 어, 나도 잘풀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이게 수능 날 4등급으로 5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문제가 있다면요. 여러분을 자꾸 깨뜨리는 거예요. 어, 내가 아직 안 되네. 나 모의고사 보면 90 나오는데 6월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돼 나는 왜 시험 보면은 모의고사 이 사설 모의고사를 보면 80점도 못 맞지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오히려 더 기본을 다지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절대 매달리지 마십시오. 자, 제가 우스갯소리로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데 점수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모의고사 풀면 돼요. 어차피 한글이잖아요. 그러면 다 서울대 가게 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 시간 관리하기 위한 거라고. 그러면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문제 푸는 순서를 자기한테 맞게 자꾸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약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간다는 걸 명심하고요. 모의고사는 언제부터 푸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모의고사 푸는 시기는 제가 8월 중순부터 라고 저는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8월까지 뭐하나요? 여러분이 기본이라는 걸 다지지 않은 친구들은 국어에 기본이 있어요. 기본을 다시 한번더 다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강의를 저는 기본을 다지고 그 동안에 공부했던 거를 다시 한번 저는 강의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히말라야 얘기를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제가 히말라야를 오르면서 느꼈던 건 바로 뭐냐면요. 체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기. 이때 기본기는요. 욕심을 내지 않고 나를 이끌어 주는 셀파의 말을 잘 들으면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호흡을 중시하는 거예요. 내가 체력을 믿고 조그만 속도를 내도요. 바로 고산병이 옵니다. 바로 하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이 안돼 있다면 수능이라는 어 히말라를 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천천히 기본을 다졌을 때 기본을 다지는 개념이 뭐냐면요. 수능은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가 나와도 풀수 있는 힘입니다. 그거를 익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실전 모의고사는 좀더 후에 많이는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히려 바로 중순까지는 뭐하라 기본을 다시 한번 다져라라고. 저는 강조하고요. 잠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는 이벤트 당첨자들은 제가 공지사항에 올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선물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으로요. 우리 논술을 붙어야 되겠단 말이죠. 논술도 지원 전략에 따라서 북극 떨어지기를 굉장히 시비가 엇갈리거든요. 자세히 잘 들어보세요. 논술 지원할 때첫 번째는요. 자, 제가 수능 점수가 안 된다면 당연히 수능 제한 등급이 없는 한양대, 건대 등등을 넣으면 되겠죠. 두 번째,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어 지금 2등급 하나를 넘겨, 그러면 수능 때 여러분이 2등급 두개 넘길 수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은 못 넘기기 때문에 두개 정도는 2등급 두 개짜리, 나머지 네 개는 2등급 하나짜리를 넣으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또 뭐냐면요, 내가 갈고하는 대학에 봤더니. 비문학 그 논술 문제 수리가 나와 근데 난 수리가 약해 그러면 수리가 나는 나오는 대학 그 영역은 너무 안 되죠 예를 들면 한양대 인문 쪽은 수리가 없고요 오히려 경영 쪽은 수리가 있죠 그럼 나는 경영 대를 가고 싶어도 그쪽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인문 쪽을 지원해서 복수 전공으로 경영을 하는 쪽으로 갈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또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아, 예를 든다면은 내가 인원을 뽑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과 인원이 적어. 난 철학과를 가고 싶은데 철학과가 두 명밖에 안 뽑네. 근데 봤더니 이 대학은 수리가 없어. 난 수리를 못 하지만 수리가 없어. 근데 이 대학은 경리학과가 30명을 뽑네. 그럼 여러분들은 경리학과를 넣어야 돼요. 역으로 경리학과를 가서 철학과를 복수전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요. 그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은 인원을 뽑을 때는 이 최저 그러니까 뭐냐면 커트라인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범위의 폭이. 근데 최소로 뽑는 데는 부트레들이 몇명 없기 때문에 이컷 합격 평균은 높을지 몰라도 평균은 중요한 게 아니고 최저 것이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이 떨어지게 돼요. 됐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일단은 인원이 많은 데를 지원하고요. 연대 같은 경우 또 다른 경우에는 연대 일반과랑 아주 낮은 게 신학과랑 예를 들면 아. 우리가 생활과학대가 있어요. 여기는 논술점수가 천군이 한 15점 차이가 나요. 그럼 역으로 생활과학대를 가서 연대 경영학을 복수를 하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한번 볼게요. 체조는 맞추는데 과 때문에 체조 없는 대학에 쓰고 싶어요. 그냥 다른데 논술을 쓸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대학도 넣고 이 대학도 넣는 거요. 예 붙을 거라는 확실한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면 체저를 맞추는 대학도 넣고 체저가 없는 대학도 넣는 거예요. 체저가 없는 대학의 살짝 위험성은 뭐냐면요. 문제는 너무 컷이 높아진다는 거. 요 너무 많 학생들이 많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체저 있는 대학이랑 체저 없는 대학을 동시에 넣으면 됩니다. 자, 다른 친구는 이제 현장 강의를 듣고 있나 봅니다. 논술 숙제할 때 답을 답은 보이는데. 문장을 간결하게 못 쓰겠어요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건 너무 걱정한 문제가 아니고요 답이 보인다는 것을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논술 안 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답이 보인다는 거 신기할 거예요 이 친구는 합격할 거란 말이에요 글자 수만 넘기지 않으면 돼요 그 핵심 키워드를 잡아서 연결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간결하게 못 쓴다는 건 자꾸 내 생각을 넣거나 문장을 그대로 따라 쓰는 거예요 요거만 고치면 됩니다 요거만 고치면 되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습관을 조금만 고쳐서 잘하면 될것 같고요. 자 논술 이번 연도랑 내년까지 기회가 있나요? 내년까지일 것 같습니다.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지금 어떤 정보에 의한다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역시 논술을 폐지 공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꼭 도전하시고 여섯 번의 기회 그냥 버리지 마세요. 누구 합격합니다 우리 현장 강의 듣는 친구들 중에서는 세네 군데 붙는 친구들 많거든요. 왜냐면 하 모든 대학이 논술 문제형이 동일해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수능 과목 중에서 문제 유형이 세 가지밖에 없고 모든 대학이 똑같기 때문에 단순해요. 문제 푸는 방법도 그럴기만 잘하면 되잖아, 되는 거잖아요. 이거 명심하시면 되고요. 파이널 현장 강의는 제가 수능 끝나고 뭐 일주일 정도 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오셔도 될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일단은 자신감을 가지세요. 논술 자 제가 논술 문제가 질문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논술 을 잘한다. 국어를 내실처럼 하는 친구들은 논술을 잘하기 어렵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일단은 국어를 좀더 열심히 하시고 국어 중에서도 읽기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 우리 또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육평을 6평, 끝나고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극복할까요?라고 돼 있어요. 자, 슬럼프는 누구 나옵니다. 슬럼프는 누구 나오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은 받아들이고요. 일단은 제일 좋은 방법은 공부량을 조금 줄이세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좀 본다든가 보고 싶은 책을 본다든가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고 영화라도 한편 보세요. 내가 고삼인데 재수생인데 이렇게 된다면 은뭐 오히려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로 공부가 더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비문학 문제 푸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요 내가 이질문을 읽었는데 질문이 첫 번째 읽는데 막혔어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넘어가라고 말을 합니다 넘어가면 다른 거 보다가 넘어오면 이 글이 이제 보이는데 한 지문을 계속 봐봤자 새롭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와 거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공부가 안 되는 상태에서 책을 잡고 있다고 해서 공부되는 거 아닙니다 시간 낭만 낭비, 시간 낭비예요. 오히려 봤는데 그냥 넘어가면 모르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또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일단은 여러분들 조금 쉬고, 영화도 좀 보시고, 책도 보시면서 공부 시간을 줄이는 거, 약간의 정신적인 여유를 가지는 게 슬럼프를 이기는 거 명심하시고요. 지금 질문은 김지수 학생이 한 것인데, 김지수 학생, 어. 힘내시고요 파이팅을 응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모두 질문한 친구들 제가 응원할 거고요 자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어 공부 방법론만 제대로 찾으면 꼭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당부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고 모든 여러분 친구들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게 공부하지 마십시오 많은 양 많은 시간이 최선이 아닙니다 제대로 공부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하나 마지막 또 질문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전공은 어떻게 선택하셨나요? 라고 돼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은데 저는 촌놈이고 강원도 산골에 살았거든요. 전기불이안 들어왔어요. 제가 형설지공이라고 반딧불 모아서 공부했거든요. 이런 옷 입고 이렇게 여러분 이런 얘기 하면 장난 같지만 정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철학책을 여섯 권 쓰고 일곱 권째 제가 철학책을 쓰는데. 글쓰기가 좋았고 글읽기가 좋았습니다. 어, 어떻게 먹고 살지 겉없이, 철어, 어, 겉없이 철없이 그냥 지원했어요. 전, 저는 가감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선택하세요. 라고 가감히 못하겠어요. 지금 취업이 너무 안 돼서. 그러나 한번 사는 인생, 인생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돈도 따라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꿈이 어, 가장 어... 많이, 많은, 독자들이 가장 안 읽는 책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 꿈을 위해서 아마 끊임없이 책을 쓸 거고요. 이렇게 책을 쓰는 요즘의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제대로 된 빈문학, 제대로 된 문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하는 방법이 제가 책 쓰고 글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친다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따라와 주신다면 충분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 질문하려고 했는데 하나 더올렸왔으면 이것만 정말 끝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진 친구가 질문했는데요. 선생님 배낭여행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느끼신 점은 뭔가요? 아, 느낀 점은요. 아, 저는 책과 여행에서 인생을 배웠는데요. 인생이라는 걸 배우죠. 인생은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선택이고 어떻게 도전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배낭여행 갈때 핸드폰 이런 것도 없고. 낯선 고소가기 때문에 언어도 안 통합니다. 제가 모든 걸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과를 선택하든 어떻게 공부를 하든가든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선택한 이상 그거에 대한 후회를 하지 마십시오. 선택을 했으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것을 잘 이끌어 나가면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옳은 선택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명심하시고,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밀어붙이면 여러분의 선택이 옳다고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응원하실 거고요.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했고, 지금 시간 8시 8분을 넘어갔는데,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더 궁금한 사항들 같은 것은 제가 수시로 TC를 올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조를 하시고, 궁금한 것들 저희 게시판에 올리면 좀더 자세히 또 여러분에게 보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부는 많은 내용을 아는 거랑 문제를 많이 푸는 거랑 암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하우 어떻게랑 왜 이게 답이지? 그 논리를 찾아가는 거라고 명심하시고 논리라는 단어에 거부감 갖지 마시고 어렵지 않으니까 꼭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어 여러분들 조, 조금이라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지에서 우리 성균관 상담소를 열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정도로 마치고요. 어, 여러분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음. 손가락으로 하트라고 했는데 요 하트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자 이걸로 해서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요. 꼭 성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